쇼핑 오행도에서 작가와 기획을 맡은 도로시 윤입니다. 쇼핑 오행도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남남북녀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초평도라는 곳을 처음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곳을 안내하시는 분이 저곳은 지뢰 등의 이유로 민간인이 출입 금지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도 없는 곳이라는 곳에서 아, 참 재미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창작의 가능성이라는 곳과 평화의 가능성이라는 곳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고 초평오행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뭔가 상호작용이 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가능한 신세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평오행도에 들어오셔서 미션을 수행하시다 보면 도형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염원의 탑에 여러분의 도형을 던지시면 염원이 계속 쌓여가지고 염원의 탑이 변형이 되거든요. 이러한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점에서 메타버스 전시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일상과 닿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리세계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게임과 같은 네, 디지털 세계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기도 해서 이쪽에 대해서 뭔가 또 새롭게 시도해 볼 것이 있을까? 또는 이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낼 것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 다져진 것들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예,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확실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고 프로젝트 참여하는 기간 중에 애플에서도 VR 기기를 새롭게 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 그리고 아르코 지원 사업이 되게 의미가 있고 고민할 부분들을 많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특별한 점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신 개발자님들이 하나하나 협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던 코로나에 대한 치유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분명히 온라인이라는 익명의 세계에서 얻는 자유 대비 그 반대급부로 얻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 상황에 대한 경험에 대한 치유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또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닿아 있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이지 않게 다뤄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미술과 닿아 있는 중요한 궤적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에 잘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프로젝트다 보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관람자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참여자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뭔가 UI적인 부분 이런 경험적인 측면을 많이 신경 썼다는 게 저한테는 차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가 다른 형태의 전시 방법들보다 훨씬 더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더 특별한 전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신의 이름 혹은 닉네임을 앞에 키보드에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진수 맞으신가요? 지금부터 진수님의 오행사주를 봐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숫자 디스크를 트리거로 클릭하여 자신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도록 돌리고 생년월일이 모두 맞춰졌다면 오른쪽의 레버를 컨트롤러의 그랏 버튼으로 잡아주세요. 진수님은 목의 기운이 강하시군요. 미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토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미래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오행 퍼포먼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수님에게 부족한 오행이 채워졌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오늘을 기념하는 축복이 깃든 오행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겠습니까? 컨트롤러의 트리거 버튼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오행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진수님에게 펼쳐질 앞날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쇼팽 오행도는 항상 기원합니다. VR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두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팽 오행도는 계속해서 온라인 세계에 있지만 저희 쇼팽 오행부와 오행 채움 활동을 통해서 행운을 직접적으로 받는 활동은 이번 4일의 전시 기간 동안에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즐겨주셨으면 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이 안에서의 경험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면서 그게 그 상황에 대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람자들이 쇼팽오행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고 특별한 경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펼쳐질 앞날은 축복이 가득하길 쇼팽오행도는 항상 기원합니다. 쇼팽오행도 및 개발자 사양노루 1동.